저 아버님이 편찮으신데. 네,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.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그냥 본인은 그래요. 자기 꿈이 장인어른 모시고 사는 게 꿈이야. 그 순간 한 이야기인데 그게 오케이라는 이야기였던 거죠. 아, 괜찮다라는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고. 제가 부담 가질까 봐. 아니 그 동양 씨는 어떻습니까? 그 외동아들입니까? 아니면 가족이 많은? 외동아들이에요. 외동아들이면 그게 애로사항이 있겠네요, 그죠? 왜냐면 자기 어머님도 계시고. 네. 그렇죠. 근데 사실 그 한간에 이제 동양한 아나운서가 이제 돈 보고 결혼했다. 로또 맞았다. 아, 그게 사람들이? 정말 미안했어요. 그죠? 그런 오해들로 그 경아 씨를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생겨서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. 네네네. 제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인데 그걸 그렇죠, 품고 그렇죠.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네네.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아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도 도경환 씨 월급으로 생활하겠다는 저도 진심이었는데 이 사정을 몰랐던 그때에는 네가 어떻게 그 월급으로 네 씀씀이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. 근데 전 진심이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빚이 있고 많은 것들을 모르는 대중들은 에이 그거는 쇼다 그렇죠.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했는데 사실은 도경환 씨 월급으로 생활하셔야겠네요, 그죠? 해야죠. 네, 저도 열심히 하고. 네네.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이 은행 일을 보기 시작했거든요. 요즘에 이제 재미를 붙였어요. 이제서야 진짜. 은행에 통장 들고 가는 그 재미를 네네.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. 정말 좋아 죽겠어요. 좋아 죽겠어요, 정말. 그렇죠. 그전에는 몰랐어요. 저는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했지 목표가 없었어요, 사실은. 근데 도경환 씨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도경환 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걱정이었고 정말 죄 짓는 것 같고 죄는 아니죠. 그랬었는데 전 진짜 보기 좋은 게 운이 좋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.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우시더라고요, 어머니가 같이. 도경환 씨 어머니? 네, 우시면서 내가 잘할게, 고마워 이러시더라고. 다 아셨어요, 이미 다 다 이미 저는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첫인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경환 씨가 그만큼 잘 살은 거죠,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살아온 거죠. 부모님이 믿고 바로 승낙을 하신 거면 경환 씨가 잘한 거죠. 제가 그 도경환 씨가 어머니한테 제가 만나는 여성이 장윤정 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머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 혹시 하던가요? 결혼하고 싶냐고. 아 어머니가? 네. 그러고 싶다고. 하니까 잘 됐다고. 이야. 어머님도 잘 됐다. 그러니까 어머님도. 그 제 디너쇼 오실 만큼 제 팬이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. 근데 그것과 또 다르잖아요. 가족이 되는 과정은 또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럼요. 제가 걱정이 많았는데 또 얼마 전에 또 되게 초대받아서 저 식사하러 갔어요.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요리를 제가 해봤겠어요. 하나부터 밥상 차리는 것도 어디다 몰라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그냥 하나도 불편하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. 그냥 앉아서 외할머니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으라고. 그래서 저는 할머니랑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었더니 밥상을 정말 잔치상처럼 차려주셨는데 그거 다 먹고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생선을 발라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.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데서.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제가 좀 혼내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경환아 윤정이 이뻐 죽겠지? 그러셨어요. 그러면 아예 젓가락질을 못해서 제가 그래요? 이러면 됐을 것을 그냥 표정도 하나 안 바뀌고 엄마 발 뒤꿈치까지 예뻐요 발 뒤꿈치까지 예뻐요 이런 거예요. 이렇게 됐어. 엄마 표정이 공포 영화 보신 표정이 됐어요.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한 방을 더 치더라고요. 뭐라고? 엄마 윤정이는 발에 각질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. 그 엄마가 얘가 이런
표정으로 너무 놀라시더라고요. 내가 몰랐던 내 아들. 네. 정말 좋은 어머님 만나신 네. 거예요. 만약에 제가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뭐 이렇게 발라줬잖아요. 네. 우리 엄마 생선가시로 나 찔렀을 거예요.